자, 반갑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보에 이제 항복하중과 극한하중을 궤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수평봉은 강체고요. 두 개의 수직 강선은 탄소성 재료입니다. 또한 하중과 이 변이의 관계는 하중과 변이의 관계를 구해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탄성 해석, 강선을 더불어서 먼저 미지수를 선정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에 여기까지. 자, 여기를 L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변이는 있을 거고요. 여기에 F1 F2가 있을 것이며, 반대편도 F1, F2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런 강체가 있고, 여기 끝에 P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변이가 일어나겠죠. 받으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원, 투, 쓰리. 자, 비율이라는 거 아시죠? 이게 B로 다 같아요. 그렇다면 세타 2는 두 배, 이거는 세 배. 이로 바꾸면 2분의 3 세타 2. 따라서 미지수 선정 세타 2는 2 세타 1. 이식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중 부재력의 표현입니다. 1은 1분의 2a 1 F2는 1분의 2a의 변이 2. 이 꼴은 1분의 2a의 변이 2가 얼마라 그랬죠? 2 변이 1. 자, 그러면 이거는 2l2a의 변이 1이니까 자연스럽게 2f1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힘의 평형 상태입니다. 자, 이 점이 A점이고, 이 점이 B이라면 시그마 MA는 제로죠. 어떻게?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F2 2B 플러스 P 3B는 제로. 따라서 P를 다 날린다 생각하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F1 맞죠? 곱하기 2 플러스 3P는 제로. 따라서 F1 5분의 3P. 자, F2는
2F1이니까 5분의 6가 됩니다. 마지막 처짐 산식입니다. 따라서 자 F1은 이거죠. 1은 2 A분의 L F1은 F1은 얼마? 5분의 4P니까 5EA의 3PL이 되고요. 2는 2원이니까 5EA분의 6PL이 됩니다. 또한 P는 얼마입니까? 3원이죠. 따라서 5 EA의 9PL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11번 했습니다. 지금 다음과 같은 부재의 탄성에서 저 강수도표를 하니까 먼저 미주산정 이 한계로 통일해야 돼요. 근데 하중 부재력도 이한 힘을 그리고 11평의 방정식을 통해서 부재력을 산정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 하중과 이등을 해서 처짐 to P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2022년 6월 16일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 자, 서로 다른 강체와 수직 강산으로 된 하체가 B의 유도입니다. 맞죠? 자, 여기서 이제 2부에서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